봐봐. 영어로 우리가 이걸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멋있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갈게요. I'm young. 난 젊어. I'm cool. I'm awesome. 뭐. 난 멋있어. I'm young, awesome, sexy. Hug me. 솔직히 너네 이런 티셔츠 있으면 산다. 아, 나쁘지 않아, 의미도. I'm young, awesome, sexy. 약간 자신감이 보이는 것 같고, 티셔츠 멋져. Hug me. 나살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외국인이 입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요.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이런 티셔츠를 보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나요? 그게 그렇진 않아요. 그게 그렇진 않아요. 외국 애들은 영어로 써진 티셔츠 입는 걸 즐겨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걸더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분들이 이게 우리는 영어 메시지를 즐기니까 이게 한국어로 됐을 때도 더 멋질 거야 생각을 하고 이분이 했는데 그건 또 우리나라 감정과는 우리나라의 그 감성과는 매치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파요. 안녕, awesome, sexy, and hug me. 뭐 나쁘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 제가요, 얼마 전에 G드래곤이 입은 티셔츠를 봤어요. G드래곤이 자기 앨범을 내면서 이런 티셔츠를 입고 나왔다? 이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이거 G드래곤이 입은 티셔츠야. 확대해줄게. 이거. 이거 뭐라고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이 와중에 어떤 분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 캐릭터 옷만 입자, 얘들아. 우리 그냥 이제 영어 써진 거 입지 말자. 그쵸. 얘가 one of a kind라 그랬어요. 여기서 one of a kind. 그러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한 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냥 특별한 나야. One of a kind. 그러면 그 특별한, 그 종류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게 나란 얘기야.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는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뭐 이런 거죠. GD. GD잖아, 그냥. GD야. 이건 그냥 GD야. GD스러운 거야. 관종일세. 그쵸. 그렇게 또 평가하시면 어쩔 수 없지. 특별한 나. 민물하마니 뱀이자 난개. 펭가이. 어서오세요. 가슴으로 교육하시나요? 맞아. 가슴으로 교육해서 나 이런 것도 해. 디바 제시카의 비즈니스 영어야. 섹시 스캔들 개봉 박두. 네코님 안녕하세요. 별비전 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진짜 방송 컨텐츠 겁나 도움 많이 돼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말고 되게 재밌는 것도 가져왔어요. 자, 사람이 많을 때 제가 공개합니다. 자, 오늘 내가 가져온 컨텐츠 중에 가장 웃긴 거. 외국 사람이 한국어 티셔츠를 입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저당 해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분이 동남아 쪽에서 계신 분인데 한국 관광객이 이걸 티셔츠 주고 갔나 봐. 그런데 이게 더 골치 아픈 건
한 의전 대구 영남 네오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 앞에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거 같아. 아, 나 어떡하면 좋지, 이거. 근데 이분 얼굴이 너무 선하고 좋으신데. 근저당 해지, 소유권 이전. 그래서 내 생각에 티셔츠 이제 잘 모르고 하나 외국 글씨가 있으니까 받으셨는데 이런 일이 나는 거. 여러분 이게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아랍어 멋있게 써 있고 뭔가 막 히브리어 같은 게 멋있게 써 있었는데 그 안에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써 있을 수 있다는 거. 영어를 알아야 영어로 된 티셔츠 입고 저분처럼 안당합니다. 공부합시다. 어우. 저런 옷을 동남아 쪽에 기부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한국 옷의 질이 좋아서 우리나라 옷을 선호한대요. 아, 우리나라가 원래 옷은 또 잘 만들잖아. 그러니까 옷의 질이 좋으니까 옷을 가져가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좀. 자, 그렇다면 이 티셔츠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봅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이 티셔츠 많이 입습니다. 이건 외국 여자예요. 하지만 이 글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또롱그지가 외국인 친구가 새마을 운동 모자 쓴 거 봤어요. 그건 귀엽다. 이거 진짜 많이 봤지? 근데 너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이거 힙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힙합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냐고.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 저 후드티도 봤어요. 음반에서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음반에서도 이게 있어요. 어, 맞추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이제 직역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써 있는지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뭐라고 써 있을까? 위에 글자부터 Parental Advisory Explicit Content. 영어가 단어가 어려운 게 다 들어있어. 정말 여러분이 맨날 이 티셔츠 자주 입으시는데 영어 막 어렵게 생각한 단어가 여기 다 있어. 이런 거 모자도 많잖아요. 많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먼저 Parental이라고 써있네요. 맨 위에 글자 보이시죠? Parental. Parental이라는 거는 부모님의의 뜻이에요. 부모의. 부모의. 이거 브랜드예요. 이게 브랜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욕이 많이 든 음반 CD나 영화물에 앞에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건 청소년 유해물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브랜드 자체로 만들어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브랜드이기 이전에 유해물, 유해 CD나 유해 비디오에 원래 붙어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parental, 부모의 advisory라는 뜻은요. advise가 뭐예요? 오케이, advise가 뭔가 advice 해주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advisory 하면은 약간 부모의 어떤 그 시청 지도.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Advisory라는 건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거든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왜 explicit content래요. explicit이라는 뜻은 노골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마구달려님 별빛선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디터문츠님 별빛선 2개 감사합니다. explicit은 노골적인이란 뜻이야. 아주 노골적인. 여기에 content라고 써 있으면 노골적인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해요. 노골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유해물 CD나 비디오 19금 비디오에 많이 붙어 있어요. 중계방에서 충가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준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뜻 아니까 좀 웃긴 것 같아요. 그쵸. 자녀 보호 자문 명시적인 컨텐츠. 윈터 플레이닝. 근데 여기가 컨텐츠 말고
음반 CD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Lyrics. 이게 뒤에 있나? Ouch! Sorry.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보면 약간 지금 글씨가 약간 틀리죠? Lyric이라고 돼 있지, 밑에. 이 Lyrics라고 되는 건 이건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 막 되게 유해한 게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글렌이 시카노나당에 많은 걸 알아가네요. 그쵸? 이제 저옷 입은 분 보면 웃길 것 같아요. Who am I? 니 별비전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잊지 마시고, 팬가입도 해주면 더 좋은데. 기억할게요. 스무디스타가 재밌습니다. 재밌죠? 부산독거미님 별비전 1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영어 공부가 잘 돼요. 아시는데요. 이거 여태까지 본거 조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 같이 보여드리면 안 될까? 자, 리엘미님 1007님께서 별표전 한개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그럼 제가 잠깐만 복습을 해드릴게요. 꼬마두뚜님 별표전 한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해주셔서 팬가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꼬마두뚜님, 그 다음에 엘민 천사 천칠님 감사하고요. 흐흐님께서 초코방에서 초코방 중개방에서 초콜릿 10개 주셨습니다. 자, 제가 살짝 정리해드릴게요. 요즘 유행하는 이 문자. Keep calm and carry on. 외국 애들 티셔츠에 많이 써 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으니까 만들었다는 문자예요. 그래서 원래 의미는 Keep calm, 평정심을 유지하고 carry on, 하던 거 해라 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야, 그냥 닥치고 공부해, 닥치고 다이어트 라는 어떤 그 여러분이 패러디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Keep calm and drink beer. Keep calm and keep on diet.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저도 이거 써진 맨투맨이나 나 이거 써진 어떤 액자 사고 싶고다 티셔츠 사고 싶고다 이거 되게 사고 싶어 나도. 근데 이거 어디서 파냐면요. 1300K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에 1300 숫자 키고 K라고 하면 거기에 액자 가보면 이 액자들이 거기 있어요. 효근 주호님 별비전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하다라는 거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야, 옷좀잘 입고 와. 라는 표현. Dress to impress. 라는 표현이에요. Dress to impress. 자, dress는 옷을 입어라. to 부정사하기 위해서, 남한테 좀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어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옷좀잘 입어. Dress to impress. 면접 가기 전에 dress to impress라고 표현할 수 있죠? You got it? 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표현은 이거 있었어요. 이 여자분이, 워우, 워우, 워우.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거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야. Move your ass. 카리바리아님 별풍선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때 move your ass는요, 너의 엉덩이를 움직여. 엉덩이를 움직여. 가 아니라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한테 move your ass 일해라 움직여라 라는 뜻이 된다예요. 실제로 엉덩이를 움직여라는 어감보다는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 좀 인생을 좀잘 살고 일하고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Like a Virgin 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처럼 Like a Virgin 이라는 티셔츠를 입게 되면 어떤 뜻이냐? Virgin은 처녀를 얘기해요. 그렇죠. 아직 성생활을 해보지, 섹스를 해보지 못한 처녀를 Virgin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like a virgin이 처녀처럼 행동해? 가 아니라, 내가 처녀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즉, 순진하게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난 처녀야. 이게 아니라, 저 처녀가 될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누나 처녀예요. 아까도 말했는데 누나는 처녀랑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어요. 처녀 친구들 같이 오래 앉아 있으면 3년간 재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하나 납니다. 여기서 P.Diddy라는 유명한 가수가 이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이 티셔츠는 언제 입었던 티셔츠일까요? 덕구 수영 검색님,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오바마 선거 때 입은 거예요. 왜? Vote. 선거해라.
or die. 아니면 죽어. Vote or die.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영어 티셔츠 입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이 티셔츠 하나만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똑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람이 입었을 때는 한국말로 된걸 입었을 때는 우리나라 감정에선 약간 좀 촌스럽지만 영어적인 티셔츠는 제 생각에 약간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G드래곤이 입었던 이 티셔츠, One of a Kind라는 티셔츠는 나는 종특이다, 나는 특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흑인 형아가 입은 이 티셔츠가 있었어요. 난 젊어, 난 멋있어, 난 섹시해, 날 안아줘. 왜 티셔츠에 허그미라고 써인 티셔츠가 미국에서도 유명해요. 허그미, 날 안아줘야. 근데 그게 허그미라고 써 있으면 되게 멋있은데 안아줘, 안, 아, 줘라고 써 있으면 멋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터치미는 어때요? 터치미도 괜찮아요. 뭐 이런 티셔츠도 있어요. 터치미 하고 여기에 빨간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재밌는 미국에서 티셔츠를 만드냐면 터치미라고 써 있고 여기에 빨간색 불이 두 개가 있는 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거 약간 그러니까 색드립이 유쾌하게 나 있는 티셔츠를 좋아해요, 사실은.